알겠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름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영상 오프닝 그 다육이로 제가 펜타드럼 금을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부떼기 펜타드럼 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펜타드럼 금 지금은 정말 가격대가 이렇게 조금 만만하니 우리가 만나보지만, 저는 펜타드럼 금을 그 우리나라 농장에서 먼저 본 게 아니라 해외 그 채널에서, 해외 채널 언박싱 채널에서 제가 우리나라 다육이 언박싱을 하는데 펜타드럼 금 언박싱 하는 거를 해외 채널에서 먼저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금 다육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진짜 먼저 선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인기를 받았던 거는 방울복랑 금도 있지만 그 다음이 펜타드럼 금이었던 것 같아요. 유해기가 우리나라에서 막 8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해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적심해요. 입 다 띄고. 그만큼 귀한 다육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28,000원의 펜타드럼 금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요 펜타드럼 금이 심어져 있는 포트는 직경이 8cm 포트예요. 그래서 펜타드럼 금 지금 계속 키우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그름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펜타드럼 금을 2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펜타드럼 금 이번 기회에 품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부떼기 그거 따라해갖고 펜타드럼 금 4만원짜리를 적심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상단이 그 물에 멍이 들어갖고 완전 얼굴이 망가졌어. 그래갖고 그 한 포트 더 사장님께서 키우라고 선물 주셨잖아요. 제가 막 우는 소리를 했더니 요 펜타드럼 금이 저한테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베란다 안쪽에서 애기 키워내고 있죠. 펜타드럼 금 요 녀석 가격 28,000원인데 입장도 좋고 사이즈도 크고 금도 예쁘고, 이거 보세요. 얘는 좀 사이즈 작은데 금이 이렇게 예쁘죠? 너무 좋아요. 펜타드럼 금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론자니 군생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세상에, 얘는 밥이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아주 좋거든요. 요 포트는 12cm 포트인데 얼굴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입장은 살짝 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원종 론자니 가격은 15,000원. 걔가 어떻게 물이 드는지 궁금해가지고, 얘 보면은 중간에 선이 있어요. 중간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물드나 봐. 예쁘다. 독특하다. 유액이 목대로 이렇게 쑥 올라오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거 멋져요. 원종 론자니 군생 가격은 1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새 군생 15,000원 소개합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요 불새 얼굴 두 개. 세 개도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 자, 보통 여러분 얼굴 두 개 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얼마 전에 불새 철어 하나 분갈이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불새 지금 요 쌍두로 여러분 15,000원 한번 품어보세요. 요 불새의 포스가, 요 불새의 얼굴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 다육이. 예전에 유명했던 그 다육이. 명품 그 다육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세상에. 요 불새 군생 쌍두 가격은 15,000원. 간간이 삼두도 있습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삼두 보내드릴게요. 불새 가격은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쾌도난마 백금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어려워라. 저는 이거, 얘는 꽃도 보는 다육인가 봐요. 요거 스푼처럼 생긴 그런 애기 아니었나? 그 애기는 이름이 달랐던 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다육도 여러 버전이 있나 봐요. 자, 얘 이름은 쾌도난마 백금이라고 가격은 25,000원. 25,000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백금이, 세상에, 이제 막, 금이 산반금, 산반 백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입장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쾌도난마 백금 지금 구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구름다육에서 최저 풀분의 요 근생 가격을 2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름다육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너는 도대체 종류가 뭐니? 어떤 종류인지 궁금하네. 궤도 남마 백금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먼노 철화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는 지금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 철화가 사이즈도 좋고 오 요렇게 어머 얘 너 쌩얼이 하나 있네. 사이즈 좋은 먼노 철화 가격 18,000원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요렇게 포트를 꽉 채웠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볼까요?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철화가 빡빡하게 잘 엮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오, 요즘에 먼노 철화가 그렇게 귀하대요. 그러니까는 먼노 철화 안 키우시는 분은 꼭 키우세요. 꼭 한번 키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나도 저거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경 8cm 화분의 요 먼노 철화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화이트 턱시판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화이트 턱시판의 가격은 만원이고 포트는 10cm고 그냥 빨리 말하려고 그냥 막 서둘러서 말이 막 나옵니다. 요 군생,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군생은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로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얼굴은 4개 이상이에요. 4개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화이트 턱시판 군생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맥도가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맥도가리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지만은 맥도가리가 요런 색감에 요런 컨디션은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전에 봤던 거는 환연 맥도가리였나 봐요. 요 맥도가리는 잎 그 자구가 약간 조금 독특하게 러너처럼 이렇게 쑥 나와요. 러너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 녀석 색감 너무 예쁘네. 제가 해외 채널에서 보니까 요 맥도가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꼭 미니벨 같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맥도가리를 보니까 그렇네. 색감이 요래요. 예쁘죠. 요 맥도가리는 7.5 불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지금 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감 굉장히 예쁘죠. 모양은 이렇게 얘가 자구입니다 여러분. 오, 맥도가리 꽃이 이렇게 핀다. 오, 저 한 번도 못 본 꽃이에요. 오, 독특하다. 어머, 너무 독특한 꽃이 피네. 이 꽃은 어디에서도 못 본 꽃이야. 한 번도 못 봤어. 예쁘다. 환영 아니고 그냥 맥도가리예요. 맥도가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설 가격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저는 홍설이도 키우고 백설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홍설은 진짜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되는데 마치 새덤같이, 얘 새덤인가? 이제 그렇게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똑똑 띄어갖고 심어주시면 그 주변으로 얼굴밥이 금방 늘어난답니다. 홍설 가격은 3,000원이다. 5,000원이라고 할 뻔? 요 홍설 가격 3,000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 3포트, 4포트 정도만 약간 조금 사이즈 있는 화분에다가 요 납작꾼에다가 심어갖고 번식하시면 진짜 화분 가득, 한가득 만드실 수 있어요. 홍설 가격 3,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르누아르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세상에, 이 르누아르 딱 보고 와 미리네랑 닮았다 라고 했어요. 이 르누아르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7.5 풀분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사이즈가 좋은 르누아르 가격 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 팥죽 색깔 혹은 라인의 분홍 형광 색감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물 들어오는 요 르누아르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가 얼굴이 커가지고 얘 사이즈만 하면은 대략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르누아르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노 군생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먼노는 여러분 꼭 사라고 강추드립니다. 강추. 자,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포트 자체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7.5 풀분에 있어요.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저는 먼노 광팬하니까 무섭죠. 먼노의 찐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먼노랑 관련된 건 다 추천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요 먼노. 너무 예쁘다. 예쁜 걸 집었네. 좀 덜 예쁜 거? 이거? 아, 얘도 예쁘다. 예쁘죠? 자, 먼노. 지금 군생이라고 했는데 2도예요. 2도, 3도도 있어요, 사실은. 약간 철화도 있고요. 소품 철화 같은 자, 요 정도도 있어요, 여러분. 요 먼노 군생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미인 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요 사랑미인 가격은 5,000원인데 베이비 핑거
그 다음에 또 수빙 뭐 요런 아가들 빵튀기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죠. 이렇게 완전 수빙 빵빵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 연지곤지의 느낌도 살짝 있죠. 연지곤지 느낌도 살짝 있는 요 사랑민. 얘 어떻게 물드는지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연지곤지 물드는 모습이 환상적이거든요. 근데 얘가 미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달고 나왔잖아요. 미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얘가 목대가 생겨요. 그래갖고 그 연지곤지랑은 다르게 물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요거 소품 하나 지금 저도 하나 키우려고 지금 키핑장에서 얘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유애기가 어떻게 물이 드는지, 왜냐 끝까지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키워보지 않아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생긴 모습은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익숙한 모습인데, 지금 이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유아기가 어떻게 물드는지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우 이쁘다. 이 끝이, 생장들 끝이 이렇게 오묘하니 약간 핑크. 핑크가 아니라 형광주황이네. 저렇게 사랑미인 가격도 편해요. 가격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베리 2,000원. 아우 나못 살아. 서장님이, 유액이는 사장님이 보시기 너무 예뻤대. 맞아요. 예뻐요. 근데 레드베리가 여러분 포트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묵잖아요. 키가 커져. 그래갖고 애들이 주체를 못해. 근데 유액이 지금 5.5 정자 포트에, 작은 포트에서 여러분들이 딱 감당하기 좋은 지금 그런 사이즈예요. 가격도 좋아요. 레드베리 2,000원 보내드리니까 5포트 정도 여러분 합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애기가 중간중간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요거는 일부러 잎을 떼갖고 만들지 않아도 먼저 군생을 이쁘게 잘 만들어줬네. 자, 레드베리는 여름에 물 관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신 없으면 물 주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여름을 다른 그 새돈불이랑 조금 다르게, 레드베리는 여름에 묵기 전에, 애기 때들은 애기 때물 많이 주면 애들이 녹아나요. 그러니까는 요 애기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렇게 소품으로 품어갖고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차라리 요거를 합식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밑에 잎을 떨궈요. 떨궈가지고 여기에서 잎꽂이랑 막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꼬집게 하시면서. 아우 신난다 생각만 해도. 자, 레드베리 한 포트 여러분 지금 2,000원 소포 그 5.5 종자 포트예요. 제가 봤을 때 5포트 딱 합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베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번 시간 거의 하이라이트 다 가고 똑같아요. 파티 공작금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파티 공작금은 여러분들 딱 보면 아마 매니아님들 중에서 이 파티 공작금, 파티금, 막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딱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너무 닮았죠? 그래서 파티 공작금으로 가격 3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7.5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너무 예쁘죠? 딱 보는 순간, 아, 이쁘다. 이쁜 아가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알아봐요. 진짜로. 예쁜 다육은. 자, 요 파티 공작금 가격 지금 3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센스 있으신 우리 다육 그 매니아님들, 요 파티 공작금 정말 좋은 그 기회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구름다육에서 판매하는 요 파티 공작금 3만 원으로 품으셔가지고 예쁘게 키우시기 바래요. 파티 공작금 3만 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추비바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추비바니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추비바니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2개 이상이네. 자, 2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추비바니는 저는 요 추비바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한 그 카키색에다가 라인이 아주 붉고 진하게 라인부터 들어오고, 입장 뒷면은 요렇게 팥죽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추비바니예요. 추비바니가 지금 요 애들이 군생이어서 잘생긴 얼굴 하나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애기가 얼굴 하나가 통통하게 엽성이 이렇게 살쪄져 있으면 요렇게 예뻐요. 자, 요렇게 예쁜 게 바로 추비바니예요. 그래서 요 추비바니는 지금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화분을 조금만 크게 키우셔갖고 얘 개성 각자, 그러니까 얼굴 하나가 자기 얼굴 발현이 잘 되도록 좀 키우셔갖고 군생으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7.5 풀분의 요 추비바니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 추비바니가 지금 요 농장에서 재배돼서 나온 게 좋아이가 살짝 금줄이 있고, 제 눈에는 그런 게 살짝 보입니다. 추비바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목요일날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구름다육 그 다육이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